너희들한테 관심 없었거든? 저 집에 가보세요.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을 걸 보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본격 돕고 선언 코너 상상 플러스 올덴 뉴.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주제 토크는 겨울 시절 주제입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기억 속 다양한 소품들로 매주 커다란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귀를 잡자.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미안하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출연자들의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저는 다찬스 용기는 하지 말고 일고 어색하오. 새 한번 흉내내주시오. 조류는 다 닮았어. 그 두 번째 화제 키워드 스타 탄생. 네, 요즘 가장 이 두각을 나타내시는 아나운서분은 노현정 씨. 강수정 씨요. 노현정 씨. 노현정 씨. 노현정 씨죠? 강수정 씨죠. 뭐니 뭐니 해도 박태호 씨죠. 정치입니다. 왜 그래? 올해 유난히 빛난 두 여성 아나운서의 파워. 어느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로 탄생했는데요. 노현정 아나운서는 꿋꿋한 허리에 절대 웃지 않는 차가운 얼음봉주 이미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현정 아나운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차가운 가운데 살짝 보이는 빈틈이죠? 문을 열고. 네. 문을 누가 안 열어 그럼? 문을 열고. 멈출 수 있을게요. 모든 감정이.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나운서 스타 바로 원조얼짱 아나운서 출신의 강수정 씨입니다. 망가질 듯 망가질 듯 그러나 절대 망가지지 않는 사랑스러운 공주의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수많은 남자 스타들로부터 엄청난 구애 세례를 받는 행복한 여자라는 점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화제의 키워드 따라하는 재미가 있다. 유행어. 친구끼리, 연인끼리 언제 어디서건 정겨운 자리에 가면 꿍 나온다. 따라하는 재미가 쏠쏠한 2005년. 최고의 인기 유행어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연애가 중계. 스타 골든벨이 탄생시킨 최고의 유행 게임. 바로 절대 음감 테스트죠. 겁니다. 장안의 화제 탁재훈 씨의 유행어 퍼레이드 한번 보실까요? 화제 만발. 아, 뭐야? 안 되겠네. 아우 배야. 아우 배야. 다들 기억하시죠? 걔 뭐야? 아 왜? 정말 화제였어요. 오케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나 탁재훈 씨가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위협을 한다 해도 유행어계의 종합선물세트 개그 콘서트를 따라올 순 없겠죠. 올해에도 정말 많은 유행어들이 나왔는데요. 뭐 그거 이거 대충 그냥 그거 이거 뭐가 맛있니? 아니 뭐 다 맛있는데 뭐 먹어봤니? 어 그래 그거 반말이 안 되겠네. 왼손을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가같이 씹어먹으며 당기는 말버스이다 실버에서 뛰어내린 이 뽕다리야! 건강한 웃음, 가슴 따뜻한 감동으로 2005년 한 해를 울고 웃긴 KBS 연애오락 프로그램들. 2006년엔 더욱 풍성한 즐거움으로 큰 사랑 받길 기대합니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연예계에는 이렇게 번뜩이는 재치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죠? 네, 이수아 씨도 그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네. 연예계에서 10년 네. 이상 버틸려면 네. 재주는 기본이요. 아, 그렇습니까? 난... 나나는 난난난난 안 되겠네. 안 되겠어. 김태진. 안 되겠네. 김태진 씨. 네. 너 뭐야?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진행해 주시죠. 그럴게요. 네. 정은영 씨가 준비하셨죠? 네. 예. 네. 네. 이 마라톤의 조승우 씨가 100만 불짜리 다리를 가졌다면 이 배우는 100만 불짜리 부드러운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의 주인공 김내원 씨인데요. 이 김내원 씨가 일본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아주 의미 있는 다리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천상의 하모니 동방신기가 바로 팬들과 함께 겨울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달려간 그 여행의 종착지는요, 바로 정동진인데요. 자, 그 동방신기와의 기차 여행 잠시 후에 동승해보면 어떨까요? 네, 카리스마의 지존 영화배우 박중훈 씨와 천정민 씨가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아, 그 자리에요. 정말 두 분의 카리스마를 능가하는 제가 함께했거든요. 자, 두 분과의 만남 후딱 만나보시죠. 네. 자,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지쳐가는 거친 형사 박중훈.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복수를 각오한 외로운 탈옥수 천정명. 두 강적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지난 월요일 매서운 강추 위에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한강 둔치에서 코스 촬영에 여념이 없는 두 배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날은요, 특히 영하 8도의 기온에 올해 처음으로 한강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날입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천정러 씨는 달랑 붕대 하나만 겨우 둘러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누가 몸좀 오래냐? 안 되는 거 아니야? 재치가 있죠, 박중훈 씨 언제나. 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박중훈, 그리고 청룡영화제 신인상에 빛나는 배우 천정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역대 인터뷰 사상 가장 열악한 분위기에서 가장 영화의 날씨 속에서 인터뷰를 정말 하게 된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좀. 뭐 시원하다 못해. 예. 굉장히 그 냉동실에 들어와 있는. 아, 저는 추울과 자주 여기 이 보온 방석을 가져왔는데 코드가 꺼질 때가. 야외에서 코드가 없었어요. 자, 오늘 촬영 내용은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손목 보호를 위해 특수 약품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 더 발라야 돼. 그래. 아끼지 마라, 재료 좀. 언제 어디서나 유머를 잊지 않는 박중훈 씨. 네, 가겠습니다. 너무 아끼니까. 제작비 다 썼나? 항상 제가 얼마 전에 천정현 씨께서 청룡 영화제 신인상을 타셨어요. 아, 늦게나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신인상입니다. 네, 천정명 씨 자신의 생일날 제가 오늘 신인상을 수상했죠. 11월 29일이 제 생일이에요. 태어난 생일인데 정말로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통 신인상 타면 멋있게 오늘 밤은 정말 근사한 와인을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먹고 싶은 거는 뭘까요? 간장게장이요. 간장게장이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죠. 예. 두 살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예. 두 접시. 예, 두 접시. 두 접시가 바로 붙여주고요. 그렇군요. 자, 이번 영화에는요, 유난히 대형 액션씬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긴박감 넘치는 차량 추격씬을 앞둔 상황에서 박중훈 씨는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입니다. 오랜 경력의 베테랑 배우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촬영 시작이 됐는데요. 두 분을 태운 차를 또 다른 현대의 차가 무섭게 추격을 합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봤더니 박중훈 씨 대역이었어요. 자, 어린아이처럼 진행한 천정명 씨. 자, 촬영은 다시 시작이 되고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거칠게 천정명 씨를 태운 차가 도심을 질주합니다. 이번엔 좀 겁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천정명 씨가 괜찮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